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오늘은 미니어처 가구 중에 짠 침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침대가 손바닥만 해요 친구들. 엄청 크죠? 어떻게 된 거지? 정말 색종이로 접은 거 맞아? 자 친구들, 이 침대는 26cm 26cm 대형 색종이로 접은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나왔고요. 우리 일반 색종이로 접은 거는 오 정말 귀여워요. 이것 봐요. 좀 작죠? 자, 요만한 침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베개는 여분 색종이를 똘똘 말아서 베개처럼 이렇게 넣어줬어요. 너무 귀엽죠, 친구들? 자, 이건 엄마 침대. 이거는 아기 침대. 자,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간단하기 때문에 색종이 한 장과 그 색종이를 조금 잘라줘야 돼요. 3분의 1 정도? 칼이나 우리 친구들 안전 가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붙여줄 풀과 나는 이렇게 베개를 만들어 줄 거야 하면 이런 여분 이렇게 돌돌돌 말 수 있는 여분 색종이 조금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준비가 되었을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색종이를 먼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색종이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먼저 한 3분의 1 정도 우리 친구들이 딱 봤을 때 3분의 1이나 아니면 조금 뭐 적게 요 정도 잘라줄 거예요, 친구들. 자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 친구들 접는데 너무 빨라요 그런 친구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청지 버튼 누르시고 접고 다시 풀어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천히 따라오는 친구들 있고 조금 빨리 가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작은 슥슥이 영상을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잘랐나요 친구들? 그러면 가로로 반을 한번 접어볼까요? 가로로 반을 쓱쓱쓱 접고요. 펼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아래 접어줘요.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쓱쓱쓱. 자, 위쪽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가운데로 반을 접어주세요. 자, 위쪽도 자 돌려서 접을게요. 위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첫 번째 접었던 여기, 두 번째 접었던 여기를 딱 펴주고요. 이번에는 자, 긴 쪽 있죠?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접었어요. 다시 펼쳐서 이번에는 여기 생겼는 가로선을 중심으로 반을 한쪽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한쪽만.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얘를 펴주고 요 아랫부분을 여기 접었는 첫 번째 부분 있죠? 여기 첫 번째 마디 직선 줄에 자, 이렇게 올려서 접어줘요. 잡았죠? 자, 우리 첫 번째 여기 있죠? 펼쳐서 첫 번째 여기 칸 여기 한번 접어주고요. 요 옆에 우리 친구들 표시선이 보이나요? 줄이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세모로 내려 접어주세요. 여기 왼쪽 편도 이렇게 내려잡기로 해서 세모로 그리고 자, 얘 놔두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접어요. 아까 여기 첫 번째 칸에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렇게 선을 그쵸? 제일 아래쪽에 아래쪽 선 바로 위에 칸 여기 이렇게 접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돌려볼까요? 여기 막혀있는 부분 있죠? 갈라지지 않는 부분 여기 요쪽 편
얘가 이쪽에 접혔죠? 여기 뒤집어서 이쪽 편. 양쪽도 아까 접었던 것처럼 이렇게 접어주세요. 앞뒤로 이렇게 접혀졌죠, 친구들? 자, 이제 펼칠게요. 자, 이건 표시선이었고요. 이렇게 다 펼쳐요. 다 펼치고 다시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번 접었던 표시선을 다시 한번 진하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여기 짧은 부분 있죠? 첫 번째 칸이 짧은 부분. 여기는 크죠? 길죠? 짧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 접혀요. 그쵸? 요 위쪽 있죠, 친구들? 위쪽을 반만 여기까지 오도록 접을게요. 요렇게. 자, 이렇게 접어서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하면 접었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눌러서 요 부분을 다시 꺾어서 안으로 접어줘요. 상자 접듯이.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는 나중에 풀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긴 쪽이 남았죠? 지금 긴 쪽. 자, 여기를 자, 여기 가장 긴쪽첫 번째 칸을 이렇게 아래로 접어줘요, 친구들. 여기 표시되는 곳이 있죠? 이렇게 접었던 곳, 우리 아까. 다시 접어줘요. 그리고 다시 얘를 요 위쪽에만 요 선까지 접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생략하면 안 돼요, 친구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일 길었던 부분을 딱 접으면 우리가 아까 접었던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접어주고 요 선까지 위로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서 안으로 이렇게 내려 접어줘요. 삼각형이 되도록. 자, 다 완성되어 갑니다, 친구들. 자, 이번에는 얘를 여기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주고, 자, 봐요. 여기 좀 튀어나왔죠? 여기 요 부분을 접어서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풀로 발라줄 거거든요. 자, 이제 풀을 한번 준비해볼까요, 친구들? 불어 나와라. 자, 여기가 갈라져 있어서 안에 넣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요 부분에 풀을 살짝 발라주고, 불어서 이렇게 접어서 아까 요 안쪽으로 넣어준다고 했죠? 짠, 넣어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됐어요. 이쪽은 해결됐어요. 자, 친구들 다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 있죠, 여기. 벌어지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친구들. 잡으면 자, 봐요. 이쪽으로 보면 여기 침대 모양이 완성되려고 해요. 이게 침대 모양인데 여기를 잡고 여기 세워주는 거예요. 옆쪽을 이렇게 눌러서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선이 없거든요. 선을 이렇게 눌러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쪽도 선이 없는데 표시선이 원래 있었던 곳이라서 이렇게 눌러주면 나와요. 자, 그렇죠? 짠, 짠 이렇게 표시선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있던 선을. 자, 이렇게 하고 요 아래쪽에 얘가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해요. 자, 여기도 풀을 쓱쓱쓱 발라줘서. 자, 좀 들어가 줄래? 이렇게 넣어주고. 풀이 잘안 붙으면 작은 슥슥이가 뭐라고 했죠? 세번 정도 뗐다 붙였다 하라 했죠? 확실히 잘 붙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도 대충 붙은 것 같은데 한번더 해줄게요. 튼튼하게 붙이기 위해서.
불어주고, 너무 리얼한 사운드인가요? 짠, 이렇게. 그리고 요 옆쪽에 이렇게 하면 여기도 막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살짝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서 사각형이 되도록.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뭐 다 됐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위쪽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조금 방지해 주기 위해서 여기 이쪽에 이제 여기 사이에 풀을 붙여 줄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친구들 베개 만들려는 친구들 여분 종이가 있을 거예요. 종이를 여기 딱 대봐요. 조금 크죠? 요 침대만큼만 잘라줘야 되거든요. 자,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요 넓이를 재보고 친구들 들어가는 길이만큼만 오려주시면 돼요. 크지만 않으면 되니까 너무 딱 맞지 않도록 해도 되고 조금 작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버려주고,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친구들. 우리 친구들 원하면 뭐 시트 색깔 이렇게 맞출 수 있고요. 색종이로 붙여주면 뭐 시트가 되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또 한번 접고, 이렇게 세 번 접으면 이렇게 붙이지 않고, 붙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세워지도록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 보면 봐요. 이렇게 이렇게 숫자 친구들. 뒤쪽에 여기가 조금 짧아야, 여기가 짧아야, 이게 좀 짧게 해야 얘를 붙이기가 좀 더 편해요. 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친구들. 침대에 이렇게 세모나게 베개처럼. 자, 그러면 뭐 아래쪽에도 풀을 한번 붙여주면 좋고요. 요 뒤쪽에 여기 있죠, 여기 끝부분에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바닥 쪽으로 붙여서. 짠, 붙었어요. 자, 이 옆쪽에 침대가 떨어지지 않도록 풀을 좀 발라줄게요. 이렇게 아래쪽만 이렇게 눌러줘요. 확실하게 붙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어줘요. 붙인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자,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붙여주고, 짠! 귀여운 미니어처 침대가 완성! 너무 귀엽죠, 친구들? 너무 귀여워요. 작은 사이즈로 만드니까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녀가 두 명인 여기 부모님 침대, 여기는 언니, 여기는 나, 이렇게. 짠! 너무 귀여운 침대. 미니어처 침대가 완성됐습니다. 예! 자,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요. 다 완성한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꾹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구독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귀여운 침대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친구들을 만날게요. 자,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